조금 네. 나뉜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에선 숭실대 네.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유튜브에는 선문대 팬분들이 좀 많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순간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볼을 가져왔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골! 김신진! 네. 첫 골을 기록합니다. 김신진 선수가 이제 바깥 박스 바깥쪽에서 볼을 받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숭실대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김신진 선수의 압박에 좀 볼을 잃어버리는 숭실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김신진 선수가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 골대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이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신진 선수의 오른발 그 골의 궤적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자, 지금 이 슈팅은 한승혁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도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파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나왔던 게 이제 김신진 선수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앞쪽에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 한승엽 선수가 막아낼 수가 없는 궤적이었죠. 정말 완벽하게 무회전에 걸렸던 김신진의 오른발. 선문대가 이른 시간에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자, 선문대로서는 굉장히 산뜻한 출발이죠. 초만에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만큼이나 오늘 앞서 김신진 선수의 정말 엄청난 득점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운드! 들어갔어요!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불창혁 선수의 머리에 살짝 맞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흘렀던 볼, 최치웅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몸에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 역시나 약간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볼이 진행되는 방향 자체가, 자, 저도 순간 헷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치웅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최영찬 골키퍼 역시나 약간의 역방향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전반전에 숭실대학교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권민호 선수의 왼쪽에서의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가 있었고 네. 이 장면들이 또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네, 얼싸안고 있는 숭실대학교 코칭 스텝이고요. 네, 이렇게 일단은 전반전에 어려운 경기 운영이었지만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은 숭실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뒤쪽 내줬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진영. 김진영 낮게 반대편! 골! 김신진! 다시 한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추가 시간에 이렇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던 김진영 선수였고, 반대편에 있었던 김신진이 다시 한번 마무리해내면서 2대1 앞서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김진영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 김진영은 도움을 만들어냈고 김신진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김진영 선수가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숭실대 입장에서는 김진영 선수를 좀 제어할 방법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네. 이번에 결국은 놓치게 되면서 김신진 선수에게 연결되는 멋진 땅볼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극장골이 나왔는데요. 우선 자, 김신진의 득점이 나왔고, 자, 경기를 계속해서 우선 남아있는 시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추가 시간에